일단 요렇게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학교는 수험표 받잖아. 수험표 받고 그 굳이 예비 소집일 시간은 갈 필요는 없는데 미리 한 번은 가봐. 아예 내 옆집이야. 그게 아닌 이상은 그한 번은 가봐야 돼. 가서 가면 너희가 그 받고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시험장 번호가 이렇게 밖에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시험장이 어딘지까지만 확인하고는 와야 돼. 그래야 그 왔다 갔다 하는 루트는 알아놔야 되거든. 그거 당일날 가서 이렇게 찾고 있으면 너무 당황스러워. 번잡스러우니까 미리 가서 내 강의실이 몇 호가 이렇게 써 있어. 그거는 먼저 봐. 그 먼저 보고 와. 알겠지? 그래서 전날은 공부가 잘안될 거야. 전날은 수험표를 받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한 두세 시 정도 될 거거든. 그럼 이제 밥 먹고 좀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저녁이 되잖아. 그럼 저녁 이후부터 이제 공부가 덜될 거거든. 막 급해서. 그러니까 전날은 많이 공부를 못할 거니까 전전날까지 계획을 짜. 알겠지? 전전날까지. 그래서 전전날까지 계획을 짜서 최대한 전전날까지 많이 하고, 전날은 쌤이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단거나 했던 애가 유리한 게 마지막 날은 단거나 한거 위주로 보는 거야. 알겠죠? 전 과목을 단거나 했었을 때그 단거나 한거 마지막으로 보고 자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저녁 또막 마지막이야. 최후의 만찬. 이러면서 막 먹지 말고. 알겠어? 막 먹지 말고, 뭐야. 적당하게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소화 안 되는 거 먹지 말고. 알겠지? 아침이라서 소화 안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먹고, 죽을 먹기는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한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좀 해주세요 하셔서 많이 먹어. 아니야. 적당히 먹어. 먹고, 아침도 잘 먹고. 그래서, 너무 일찍 가지 말고, 논술시험 본 사람 알겠지만,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가면 거기 그 분위기에 젖어서 졸려. 수능인데 졸아. 그게 놀라워. 알겠지? 그러니까 아마 입시를 8시 10분 정도까지 하라고 할 거거든? 그럼 7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들어가는 게딱 맞는 것 같아. 알겠어? 너무 일찍 가지. 뭐 너무 일찍 가면 괜히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한 7시 40분 정도에 가. 40분에서 50분 정도에 입실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입실하시고, 생각보다 책을 많이 못 봐. 알겠지? 생각보다 책을 많이 못 가. 그러니까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은 평가원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막 감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딱딱 떨어지지는 않거든? 근데 20분 정도 쉬잖아? 그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면 감독관들께서 들어오셔, 웬만하면. 그래서 너희가 한 5분 정도 책 보면 이제 다 앞으로 내라 그래. 다 앞으로 내니까 책을 많이 못 봐. 그래서 단거나 한거 하나만 가져가. 알겠지? 그래서 나는 시험 볼때 그래서 A4 한장 들고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쌤이 시험을 잘볼때 자신 있게 봤었던 건이 A4 한 장에서 나오는 것만 맞추면 나는 만점이었어. 그거 말고 내가 다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확신을 지금 만들어오는 애들이 그래서 유리한 거야. 공부할 때. 그러니까 특히 고3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책을 막 바리바리 들고 가. 아, 못 봐. 알겠지? 못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모르는 거를 한쪽으로 정리해놔서 마지막에 그 정리한 것만 가져가. 알겠지? 그래서 책 많이 가져가지 말고 책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 그렇다고 또 몸만 가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몸만 가져가서 시험 보기 전에 이러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시험을 놨거나 완벽하게 머리에 있거나. 알겠지? 안 돼. 뭔가를 봐야 돼. 알겠지? 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책을 최소한 들고 가고, 국어 예열지문 같은 경우는 평가원 기출 가져가고. 기출 가져가고 처음 보는 거그 상황에서 풀면서 머리 돌릴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틀리면 어떡할 거야? 문제 풀었는데. 직전에 풀었는데 한 지문을 다 틀려. 네개다 틀려서 오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심리적 안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학 작품이거나 어려웠던 독서 지문이거나 혹은 내가 잘 읽었던 지문들 위주로 추려서 가져가. 선생님들한테 예열 지문 기대지 말고. 선생님들한테 예열 지문 기대는 건 어떤 스타일이 나올 건지를 적중해 달라고 기대는 거랑 똑같아.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 마지막에 결국 공부는 선생을 믿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요 지문이 나한테 어려웠어. 요런 스타일이 괜찮았어. 그거 가져가서 읽고 있어, 계속. 알겠지? 그래서 몸을 풀어. 알겠죠? 단순암기는 하면 안 돼, 앞부분에. 시험 보기 직전엔 단순암기 하면 안 돼. 왜냐면 수능은 단순암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엄매 나오는 단순암기는 그 전날 다 봐놓고. 알겠지? 가서는 글의 논리적 흐름을 보는 걸 연습해야 돼. 알겠죠? 연습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을지 여부지 말지 여부는 본인 스타일대로 가겠지만 아침밥을 먹는 게 좋다고는 과학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1교시가 8시 40분이니까 포도당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활성화시켜 주는 데는 2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6시 반 정도에는 밥을 먹어 주는 게 좋아. 근데 그걸 또막 무식하게 막 먹지 말고 미음 같은 거, 죽 같은 걸좀 먹고 가. 알겠죠? 죽 같은 걸좀 먹고 탄수화물 좀 많이 먹고. 알겠죠? 그래서 아침은 어쨌든 6시 40분쯤에 먹어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 아침 먹으려면 몇시 일어나야 돼?
6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6시에 일어났어야 된다고. 학교는 8시야. 집 앞이야. 7시 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6시 일어나는 연습해. 체력적으로 힘들 때야. 체력적으로 힘들 거라서 엄청 피곤할 때거든? 그래도 2주만 버티면 되잖아. 2주만 남은 체력을 끌어써. 알겠지? 끌어써서 6시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알겠죠? 중간에 낮잠 자지 말고. 낮잠 자지 말고 지금은 자면 안 돼. 자, 시험장에서 점심 먹고 잠깐 자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아마 안 올 거야, 잠이. 별 생각이 다 들 거란다. 알겠지? 별 생각이 들 거야. 잘 받는가? 못 받는가? 내년을 해야 되는가? 내 후년을 해야 되는가? 올해 끝낼 것인가? 문제가 쉬웠는가? 어려웠는가? 별 생각 다 들 거야.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올 거야. 잠이 안 올 거니까 잠을 자려 하지 말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 가시고 네 번째. 의상은 여러 겹을 입어. 수능 추위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 세대야.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됐어. 그래서 많이 안 추워. 생각보다. 추운 건 심리적으로 추워서 춥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안 추울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입고 갔냐면 반팔 티 하나 입고 난 공부할 때 항상 반팔 입고 했거든. 반팔 티 하나 입고 남방 하나 입었어. 그러니까 벗기 편한 거. 긴 남방. 그 다음에 바람막이 하나. 이렇게 하고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은 히터가 잘 나오잖아. 히터 잘 나오니까 너희를 춥게 안 둔단 말이야. 우리 때는 라디에이터였어. 옆에. 그러니까 옆쪽에 라디에이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앉는 애는 쥐약이었어, 그때 당시. 요쪽 앉는 애는 추웠고 요쪽 앉는 애는 더웠고. 그러니까 가운데 볼 땐 좋았어. 옆에서 계속 수증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벗기 편해야 돼.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여러 겹을 껴입고 가. 그래서 나는 반팔, 남방, 그 다음에 바막 하나. 그리고 나서 결국 시험 볼 때는 남방만 입고 있어. 긴장되고 땀나고 더우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체온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겹 입어라. 그리고 목티 입으면 안 돼. 목티 입으면 끝장난다. 긴장돼서 막 미치는 이거 막. 알겠어. 깝깝하면 안 돼. 몸이 편해야지. 깝깝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목티 입지 말고 여러 겹 입어.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내가 경험인데, 화장실 이슈가 있는데, 뭐, 꿍하는 상관없고, 꿍하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것까진 모르겠고, 쉬. 긴장돼서 물을 많이 먹을 거란 말이야. 쌤이 원래 물을 많이 먹는데, 공부할 때 안 졸리라고 물을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 1분마다 내가 물 먹었다 그랬잖아, 점심시간에는. 그러니까 물 먹는 게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수능 볼 때 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 1교시 때 엄청 먹었어. 긴장되니까. 근데 1교시 잘 봤어. 이제 수학만 잘 보면 돼. 나는 미적분이 약했으니까. 또 긴장되는 거야. 물 엄청 먹었어. 점심 먹었어. 물을 엄청 먹었어. 탐구 때 터졌어.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시험 보잖아. 30분 보고 잠깐 했다가 시험지 교체하고 그때 내가 화장실을 매번 갔어. 그래서 탐구 때 시험 보다가 화장실 가고 교체할 때 화장실 가고 또 시험 우리 땐 새 과목 봤으니까 시험 볼 때 한 번 가고 교체할 때 한 번 가고 시험 볼 때 한 번 가고 마무리할 때 한 번 가고 계속 나오는 거야, 시가. 그래서 화장실 7번 갔어. 미친놈이지. 물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목이 탈 건데 귤을 가져가. 적당한 양의 수분을 채워줄 수 있어. 귤을 가져가. 알겠지? 귤을 가져가시고 따뜻한 물을 가져가. 긴장돼서 따뜻한 물을 먹으면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어. 근데 또 그러면 엄마들이 막 어머니께서 또 막 보온병 2만원 해준단 말이야. 아니야. 1교시만 버티면 돼. 그러니까 조그만 텀블러나 이런 거 있지? 거기다가 뜨거운 물 담가. 너무 또 뜨겁게 하지 말고 혀 댄다. 적당한 정도의 온수만 가져가서 채워줘. 알겠지? 채워주고 귤 가져가. 그래서 매 시간마다 끝날 때마다 귤 하나씩 먹어. 입안이 촉촉해야 돼. 입안이 마를 거야. 계속 따박따박 마를 거거든. 그러니까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립밤 이런 거 말고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알겠지? 그러니까 귤 정도 한두 개 가져가서 가져가. 알겠지? 한 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사탕 가져가시고 당이 계속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사탕 가져가고 문제 풀다가도 이상하면 먹어 그냥. 먹어도 돼. 안 되나? 몰라. 바뀌었나? 교육청에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나는 먹었어. 나는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국어 풀다가 당 떨어지잖아.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 80분을 27, 20 볼 때 80분을 온전히 4시간으로 쏟으면서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체력적으로. 그래서 한 40분 지나면 이 느낌이 와. 눈이 침침하니 막 그런 느낌이 와. 그럼 초콜릿 하나 먹었어. 페레로로샤 가져가면 되는데. 애들끼리 페레로샤 엄청 줄 거거든. 고급지니까. 가져가지 마. 그거 입에 낀다. 그래서 막 시험 보다가
그게 보니까 ABC. ABC. 근데 ABC는 또그 거시기 봉지로 돼 있어서 소리 나. 그러니까 가나 초콜릿 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누는 거 있어. 그 고급지게 포장된 거. 그 가나 초콜릿 한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있거든? 그거 하나 가져가서 먹어. 한두 개 가져가서 먹어. 알겠지? 또 먹다가 또당또 중독돼가지고 계속 먹지 말고. 알겠어? 그러니까 귤한 두세 개 정도 가져가시고 엄마한테 이거 챙겨달라 그래. 알겠어? 그리고 초콜릿도 한 두세 개 정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잘 채워주시고. 알겠지? 이렇게 가. 해서 요 정도만 딱 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시험 끝날 때 난이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가면 어찌됐든 평가원하고 좀 다르게 아이들끼리 좀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어. 평가원 때는 막몇 번이야? 몇 번이야? 막 이런 거 하잖아. 좀 조심할 거야, 애들끼리는. 조심할 건데, 그래도 철없이 말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화장실 가서 수학을 내가 풀었는데, 예를 들어 30번이 나는 정답이 18이 나왔는데, 쟤는 17이래. 그럼 생각해. 쟤네 다 재수네? 이렇게. 너를 믿어야지. 너를 믿어야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어. 정답이 정해졌는데, 이미 OMR이랑 다 내버렸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 그거 뒤로 복귀하는 거 의미가 없어. 지난 거 보지 말고 앞으로 볼거 생각해야지. 수능은 앞에를 봐야 돼. 뒤를 보면 안 돼. 복기하는 건 모의고사 봤을 때 해야지. 모의고사 봤을 때 복기하는 거고, 지나간 시험 버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그 멘탈이 없을 거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낄 거야, 그날. 검은 건 글씨요. 평소에 읽히던 게안 읽히오. 그러면 당황하는 그 느낌은 처음 받을 수가 있어. 당황하면 무조건 멈춰. 멈추고 5초만 쉬어, 숨 쉬어. 하고 다시 봐. 알겠지? 5초만 숨 쉬어. 무조건 당황하면 안 돼. 알겠지?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멈춰. 멈춰. 그리고 엄마 떠올려. 엄마가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쌌어. 아침에. 이러면서 다시 공부해. 알겠지? 그래. 울지 말고 또. 알겠어? 그래서 가져가시고, 마음가짐은 무조건 지나간 건 버려라. 알겠지? 지난 거 버려라. 자, 난이도가 어떻게 나와서 등급컷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니네가 나오자마자 기사를 볼 건데, 기사는 평가원에서 발표한 거. 그냥 EBS 선생님들이 먼저 보시고 발표한 거.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고 아마 그 시험지를 보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만 발표가 나오냐면 EBS가 뭐가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9월 평가원에 나와 있는 출제 의도를 최대한 구현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풀게 만들었습니다는 정해진 패턴이 항상. 그럼 너희가 나오자마자 보고 기사를 보는 건그 짜여진 각본대로 나오는 거지 니네 거는 반영이 안 돼. 바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말고 하루 이틀 지나면 분석들이 나올 거야. 그거 보고 슬퍼해도 안 늦어.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슬퍼하지 말고 등급컷 까기 전까지는 알수 없으니까 먼저 심리적으로 타격 입지 마라. 알겠지? 걱정하지 마라. 이랬니? 그리고 쌤 항상 얘기했지? 내가 어려우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 그래서 국어 볼때 너무 어려워, 문제 푸는 게 갑자기 막. 안 풀려.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즘을 도네, 막 자꾸. 그러면 넘어가라고. 알겠어. 무조건 넘어가. 넘어가서 다른 것부터 다 털고 다시 와. 알겠지?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국어는 특정 문제를 3, 4분 정도 잡고 있으면 큰일 나. 알겠죠? 넘어갔다가 다 털고 와. 알겠지? 어차피 수능은 다 맞추면 좋긴 하겠지만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본다면 난이도가 어려워서. 덜 틀려야 돼. 덜 틀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 봐야 돼. 시간 내못 풀면 덜 틀릴 수가 없어. 봐야 돼. 알겠지? 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다볼수 없는 시험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몇 년간 지속됐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시험 볼 때, 이거는 안될것 같아 하는 건 털어. 털고 다 맞춰. 최대한 맞춰야 돼. 알겠지?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다못 읽었어. 망했어가 아니야. 다못 읽었어. 망했어가 아니라 내가 못 읽으면 다못 읽네? 그러면 덜 틀려야지로 가야 돼. 알겠지? 근데 내가 문제 푸는 게 너무 쉽게 풀려. 평소에 나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잘못 풀거나. 문제가 쉽거나. 근데 대부분 문제가 쉽겠지. 그럼 쉬우면 덜 틀려야 되고. 그게 9월이고. 6월하고 9월 심리를 잘 떠올려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세요. 다 됐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채점을 먼저 할지 말지는 그거는 본인들 취향? 알겠지? 그리고 궁금해서 하게 될 거야. 그 부모님들이 궁금하다고 하실 거니까.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등급컷 나오기 전까지 몰라.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고생했으니까, 1년 정도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고생했다 하고 털털 털어. 털고 쉬어. 알겠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 마음적으로. 쉬고 나서 결과 보고 울어도 돼. 지금 바로 울지 말고. 시험 보고 완벽하게 나는 너무 고생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점자밖에 없어.
원래 모든 시험은 내신 때부터 조금씩 아쉽지. 시험은 원래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아쉬움의 정서가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겠지? 적당한 정도의 아쉬움 정도도 있어도 돼. 됐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 알겠지? 막 나올 때부터 막 나와가지고 울어가지고 엄마가 막 식당 다 예약했는데 식당 예약 취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죠? 오케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1년 동안 나 고생했어 하고 털어. 알겠지?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푹 쉬다가 이제 결과 보고 그 다음부터 고민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가채점표. 가채점표인데 나는 이게 좀 답답한 게 얘들아 극강의 효율을 위해서 가채점표를 쓰는 건 맞는데 왜냐면 빠른 정도 돌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시간 쓰는 건 난 아까운다고 생각해. 아까워. 그럼 뭐만 쓰면 돼? 헷갈렸던 거.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이 헷갈렸어. 1번 했어. 근데 정답이 3번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1번 했나 3번 했나 헷갈릴 거야. 헷갈린 것만 적어. 그러면 가채점표 돌리잖아. 돌릴 때 너가 집중해서 풀기 때문에 답이 다 기억나. 수능은 답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그럼 문제 있는 거야. 온 힘을 다해서 풀기 때문에 기억이 나. 그래서 헷갈린 것만 적어와. 그리고 뭐 하냐면 빠른 정답 돌릴 때 그 번호, 헷갈린 번호였던 거 있지? 그것만 정확하게 입력해. 입력해서 네가 헷갈려서 적은 것들 중에 50% 이상 맞으면 대학하는 거야. 왜냐면 헷갈린 문제가 거의 다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죠? 해서 내 생각은 고민했던 문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10분 남았으면 가채점표 다 써오시고 5분 남았으면. 근데 아니야. 아마 끝까지 고민하게 될 거야. 국어는 특히. 수학은 아닐 수도 있지만 끝까지 고민할 거야. 그러면 끝까지 고민할 때는 고민해. 쓰지 말고. 그게 맨이 되면 안 돼.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채점할 때는 네 답이 보여. 그럼 그때 그냥 빠른 채점 안 하더라도 보고 쓰란 말이야. 그렇게 쓰고 고민된 것만 써와. 그리고 수학 주관식 써오시고. 주관식은 기억이 안 나. 주관식이 안 나. 알겠지? 그래서 수학 주관식 기억. 수학 주관식은 써오시고. 알겠지? 그래서 가채점표는 무조건 고민했던 것만 써라. 그리고 채점 돌렸을 때 고민했던 거가 정답률이 50% 이상 맞자 떨어져가면 대학 갈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왜냐면 네가 고민하게 하는 건 결국은 뭐를 나누는 문제일 거니까. 등급을 나누는 문제일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라. 그러면 잘 본 거 못 본 게 어느 정도 결정될 거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알겠지? 어쨌든 고생 많았으니까 힘내시고 마지막에 잠은 몇 시간 자야 돼, 전날? 한 6시간 자야죠? 못 자. 수능 전날 누가 6시간 자니? 맘 편하게. 8시간 자야지. 아니, 안 돼. 그러면 시험을 논해야. 알겠지? 3,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야. 긴장돼서 잠이 잘 안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밤에. 잠 못 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이 안 오면 눈 감고 가만히 핸드폰 열지 말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별 생각이 다 들 건데 가만히 있어. 눈 감고. 그러면 잠이 들어. 잠이 들고 잠이 안 들어도 돼. 눈 감고 가만히 6시간, 7시간 있으면 3시간 잔 효과가 있어. 그럼 3, 4시간 자면 성공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잠을 강박적으로 6시간, 7시간 자야 돼. 라고 생각해서 떨지 말고 편하게 자. 편하게. 알겠지? 해서 11시나 12시 사이에 누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11시, 12시 사이에 누워야 돼. 알겠어? 공부 끝나고 집에 가서 지금부터 자유야. 유튜브 막 1시까지, 2시까지 보면 안 돼. 큰일 나. 그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누워. 혹은 12시에 누워. 눕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눕고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노땅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반신욕을 했어. 한 8시쯤 반신욕을 했던 것 같아. 그럼 몸이 좀 나른해지잖아. 나른해지고 나서 이렇게 잘 하고 마무리하고 잤던 것 같아. 알겠죠? 그렇게 하면 하면 되니까 잘 마무리하세요. 알겠죠? 잘 될 거야. 이해됐어? 해서 요 정도 행동은 요 정도만 잡으면 돼. 됐지? 됐죠? 자, 다시 모르면 어떡해? 잡고 있으면 안 돼. 자, 비문학 한 지문 읽었어. 첫 달에 읽었어. 두 번째 달에 읽었어. 해결 같은 게 나왔어. 뭐야? 오? 나와. 그 첫 달락 두 달락 읽는 걸 시간 아까우면 안 돼. 나와. 나머지 다 털고 다시 볼 때 빠르게 읽혀.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알겠죠? 시간 낭비 아니야.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자꾸 난 좀 답답해서 진짜 마지막 걱정돼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항상 엄매를 풀어냈어. 이걸 무조건 맞출라 그래. 네가 로봇이야?
문제 난이도에 따라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줄진 않을 거야. 늘어나지. 그럼 당황하면 안 된다고. 나는 평소에 55분까지 했는데 다 풀었더니 9시 5분이네. 오, 이게 바보 같은 거야. 평소에 네가 풀던 것보다 시간이 늘 수밖에 없어. 무조건 늘어. 알겠어? 왜냐면 수능은 깊고 어렵게 물어보기 때문에 사설처럼 안 묻는단 말이야. 답을 게. 그러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될 거라고. 그럼 이 딜레이 되는 거를 어디서는 분명히 줄여준다고. 근데 그 줄여주는 건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건 결과론이야. 그러니까 쌤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문제를 풀때 고전시가가 쉬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현대소설이 쉬워.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돼서 뭔가 늦춰지는 느낌이 들어. 그럼 내가 잘하는 영역으로 바로 가란 말이야. 그걸 운영해야지. 운영해야지. 그래서 남들은 예를 들어 7, 8분 걸리는 현대소를 나 5분 만에 풀었어. 그럼 3분 다시 줄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운영하는 거야. 무조건 언매 먼저. 그 다음 독서는 입문지문 먼저. 이걸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야. 큰 틀은 정해놓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 그래서 평소에 사설 공부할 때 마지막에 점검할 건 내가 어느 영역이 편한지. 그래도 틀리더라도 내가 읽을 때 편한 영역이 있잖아. 그거를 운영하는 거야, 시간 운영은. 니네 무조건 순서대로 정하는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래? 문학이 어려웠어. 편의장, 비문학부터 풀 걸.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거 진짜 바보 같은 거야. 알겠지? 시간 운영은 유연하게 해라. 알겠죠? 무조건 강박적으로 짜놓은 대로 가지 마라.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 다 됐지? 걱정하지 말고. 국어라서 똑같이 어렵거나 똑같이 쉬울 거야. 알겠지? 똑같이 어렵거나 똑같이 쉬울 거야. 우리나라 말이니까. 됐죠? 근데 쌤이 얘기했지? 결정적으로 어렵든 쉽든 마지막에 등급을 가르는 건 답에 대한 확신이야. 답에 대한 확신이야. 근데 그 답에 대한 확신은 쌤이 항상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르쳐 줬고. 알겠죠? 그거 기준 잡고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만 받으면 성공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고 넘어가면 돼. 다 됐죠? 그래서 요것만, 고민되는 것만 잘 적어와라.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세요. 이해됐니? 다 됐지? 오케이? 됐죠?